오늘은 휴대폰을 이용해서 달랑개의 활동 모습을 촬영할까 합니다. 달랑개 체험학습을 할 때 휴대폰을 사용을 하면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거치대로 사용할 거는 락앤락을 거치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달랑개들이 바짝 긴장해서 지금 집 앞쪽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달랑개들이 지금 내가 있는 모습을 보고 경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살살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살살 다가가서, 자, 달랑개들이 하나 둘 집으로 들어가네요. 지금 이 모래알은 달랑개들이 먹이 활동을 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이 아침 시간인데 이렇게 모래알이 많은 곳으로 봐서는 달랑개들이 밤에도 물이 빠지면 활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한 1-2분 있으면 달랑개들이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불러붙이고 죽여서 달랑개들이 쏙쏙쏙쏙쏙 다 들어가 버립니다. 촬영이 다 됐을 것 같습니다. 달랑개들 새습기고 지금 요 안에 지금 달랑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략 30에서 50cm 사이로 지금 달랑개들 집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모래도 있고, 살짝 모래를 막아놨네. 들어가면서 모래를 살짝 치면서 막아놓고. 네, 너무 덥네.